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박국 3장 2절을 본문으로 하여서 주여 부흥을 주옵소서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부흥을 주옵소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부흥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놀라운 부흥 역사가 온 세계를 뒤덮게 될 것입니다. 이미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세계 오순절 대회를 할 때 신디 제이콥스 목사님과 윌리엄 밀스 목사님 여러 목사님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장차 큰 부흥 역사가 우리 한반도에 전 세계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부흥의 시대에 우리는 부흥의 파도를 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향후 10년 동안 이전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 교회에, 우리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한 그때를 배경으로 하박국 선지자가 절망에 찬 유다 백성을 바라보며 기도한 내용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활동한 때는 주전 612년경 유다가 영적으로 도적으로 타락해서 나라가 큰 혼란에 빠져 멸망의 위기에 처했던 때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민족의 운명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서 전체 내용입니다. 그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하며 주님 다시금 저에게 부흥을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부흥을 위한 기도가 오늘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야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부흥이라고 해서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말씀과 성의 역사로 이루어지지만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 부흥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회개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시편 51편 11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회개영을 부어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1903년 원산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그때 캐나다에서 사역하던 하디 선교사님이 원산에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모여 기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자기 자신의 죄가 보였습니다. 명문대학을 나갔다고 하는 우월감, 교만함, 이것이 선교사인 자기가 갖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도 늘 그런 교만한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사역했기 때문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지 선교사가 선교사님들 앞에 눈물을 흘리며 내가 이 어떤 교만으로 말미암아 선교사에게 열매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니까 이것이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너도 나도 통회자박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교만과 영적인 나태함과 잘못된 모든 것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원산 대붕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 붕이 4년 후에 평양 대붕운동으로 이어져서 온 한국을 뒤덮게 된 것입니다. 평양 대붕운동은 장대형교회 대표되는 길손 장로님의 눈물의 회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온 성도가 존경하는 장로님이시고 평양의 영적 지도자 되는 이 장로님이 부흥회 때 일어나서 눈물로 회개합니다. 내가 내 친구가 죽으면서 나에게 돈을 맡기고 미망인을 잘 돌봐달라 그랬는데 내가 그중 일부를 내가
훔쳐 썼습니다. 눈물로 회개하니까 온 성도들이 그 자리에서 눈물로 통회자복하면서 그 눈물의 기도가 밤을 새우고, 그래서 한국이 그때 새벽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금식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산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일백만 불령 운동이 일어나고 놀란 붕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놀란 붕이 절망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꿈과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당시 민족운동과 사회 각 계층의 지도자들이 오직 기독교만이 우리 한국을 살 수 있는 유일한 종교임을 알고 저들이 주님 앞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나가야 됩니다. 눈물로 회개하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의 역사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다시금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주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회개형을 부어주시고 우리들의 심령에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에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로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룬 것입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야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그는 고백합니다. 주님의 일,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부흥의 일을 수년에 이루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을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는 야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이 이를 행하시고 이를 만드시고 이를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나간 여러분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세상이 혼란스럽고 문제가 많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물려주사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폭포같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부흥에 대한 그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제 나갈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부흥의 역사를 부어주시옵소서. 부흥의 역사 우리에게 폭포같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의 부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삼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이 교회에 오시옵소서. 이 사회에 오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오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초대교회 부흥 역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일어난 역사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을 때 오순절 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부흥역사가 나타나서 베드로가 나와서 설교할 때 하루에 3천명, 5천명 회개하고 주께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가진 것을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 부흥이 임하게 되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도와여 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흥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되고 복음이 온 지역에 전파되게 될 때 로마 제국이 이 기독교 부흥운동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게 됐습니다. 황제를 섬기지 않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가 구세주로 하니까 그래서 로마 황제 네로로부터 시작해서 250년 동안 10명의 황제가 기독교 박멸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10번째 황제에 가서는 이제 더 이상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는다. 기독교 박멸 기념까지 세웠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313년 콘스탄틴 황제 때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령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귀한 삶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순복음교회 불광동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서대문 시원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예배가 끝나고 나갈 때는 서대문 로타리가 완전히 다 막혀서 교통이 마비되어 우리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경찰서에서 경찰들을 대여섯 명 보내서 교통을 정리해둔 그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이것이 1967년, 8년 그때 순복음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73년 여의도로 이사를 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의도로 몰려오는지 여의도에 우리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한 시간 전부터 줄을 서야 됐고 예배 끝나고 나면 나오는 사람, 들어가는 사람 막 사람들이 섞여서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 몰려 나오는 사람들 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부흥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부흥 역사가 다시금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흥을 통해 개인의 삶뿐 아니라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나라의 운명까지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어떤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박국 선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3장 2절에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과 악인들의 불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진노하실 때에 그래서 바벨론에서 유다 백성들이 멸망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 것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이라는 것은 징계를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시편 103편 13절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야곱께서는 자기를 경외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박국 선지자는 간절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가 멸망받아야 마땅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하여서 심판받아야 마땅하지만 주님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절망 가운데서 건져 주옵소서. 하박국 선지자는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진노하셨다 할지라도 불쌍히 보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하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라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 2장 4절 5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죄에 돌아나오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긍휼을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안에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죄가 있고 절망이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절대 새로워질 수 없는 우리 인생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주여 주님의 긍휼이 있어야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루 한 잔도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 아시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죗덩어리입니다. 잠시만 고개를 돌리면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회개하고 나올 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 하루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여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히 여기시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시면 그때로부터 놀라운 부흥의 역사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긍휼을 간구한 다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야여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잘못했지만 우리가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수년 내에 짧은 시간 내에 가장 가까운 장래에 큰 부흥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여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친척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 가족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이웃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을 구할 때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바로 서고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서기만 하면, 우리가 바로 서기만 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책임 있는 것입니다. 우리 1200만 크리스찬이 먼저 회개하고 주여 우리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 앞에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설 때 이 대한민국이 변화되고 이 대한민국이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다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우리를 여기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에서 거룩한 꿈과 희망을 갖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철저히 회개하고 여러분 가정을 향한 거룩한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사업을 향한 거룩한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거룩한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을 향한 거룩한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려움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을 찾아가지 말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길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을 끌어안고 주여 이 민족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옵소서 기도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가 두들고 주의 긍휼을 구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야하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하시옵소서. 주의 일이 수년 내에 우리 이 사회에 이 대한민국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흥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미국에 인구가 6천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윌모어라고 하는 켄터키주의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 에즈베리 대학교가 있는데 2월 8일 날, 지난 2월 8일 날 자크 미어클립이라고 하는 강사 목사님이 와서 그 전주, 이번 주 두 번 주 설교를 합니다. 저분이신데 그냥 잠바 차림으로 와서 평범하게 로마서 12장을 설교합니다. 실천하는 사랑에 대해서. 그 두 번째 이날 설교를 하고 설교를 마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까지 머물러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그 설교를 들은 학생들 가운데 한 2, 30명이 남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저들이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 받은 은혜를 너무 감사해서 이웃 친구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이 온 지역으로 퍼졌습니다. 이 교회로 학교 대강 채플로 모여들었습니다. 지역 목회자와 성들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미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전 세계에서의 소문을 듣는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한국에서도 목사님들이 가서 그것을 참여해서 그 부흥의 역사를 또 유튜브에 올리고 지금도 부흥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부흥의 불길이 미국의 다른 대학교도 계속 번져서 웨스턴 켄터키 대학교에서도 학생들이 모여서 그 잔디밭에 수백 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고 또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도 2월 24일 학생회관 2층에서 예배 모임을 갖기 시작해서 지금 마당에서 또 방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이 예배를 지켜본 한 사역자는 예배가 강력했다. 젊은 청년들이 전자기타, 피아노 두 명의 가수와 함께 두 시간 동안 예배와 기도를 인도했다. 강사도 설교하는 사람도 없었다. 저들의 모두가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몰려드는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부흥 역사를 온 세계로 펼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부흥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작년에 10월 달에 오순절 때 예언했던 그 말씀이 지금 2월 초에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고 지금 한국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놀라운 부흥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부흥을 부어주시옵소서. 지난주 달라스에서 성회를 인도하고 돌아올 때 신디 제곱스 목사님 연락이 왔습니다. 부흥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는데 한 1분 정도만 목사님 메시지를 한번 듣겠습니다. Well, I don't know.
don't know if you recall, but when I was at the church, the Lord gave me a word about the revival that was going to come, church. Well, the Lord said to me, to tell you, it's coming. Okay. God is going to use you in a great way, Pastor, with miracles. The power of God is going to move through you in such a strong way. And, you know, when I heard about the Asbury revival here, the Lord immediately spoke to me, I mean, really in a strong, strong way about you. And he said, I have chosen this man as a carrier of revival. And Pastor Lee, I almost burst out weeping. And, you know, it's time for South Korea. It's time for the power of God to visit once again. And the Lord said that he had chosen you. So that's the word. Hallelujah.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고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에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참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에게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갈급한 상태가 되어 있는데 주님이여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